안녕하세요. 육아맘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는 발효식초, 펭수는 커플초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펭수는 커플초 제품은 국내산 사과를 사용한 사과식초로 나노커큐민을 사용하여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5세대 유산균 에피바이오틱스도 함유한 제품입니다. 사실 펭수 캐릭터가 워낙 귀여워서 관심이 갔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까다로운 기준에서 몸에 좋은 재료로만 꼼꼼하게 만들어진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펭수는 커플초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섭취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엄마 이지야 TV 지야 TV. 오늘은 펭수는 커플초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5세대 유산균 에피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제품이고 강황추출물, 피페린 등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볍게 하루 한 잔 섭취해주니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펭수는 커플초 한 달분 구매 시 전용 보틀 한 개를 함께 증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추가로 펭수는 커플초 본사인 조선바이옴은 본사 제품들을 가지고 독립된 쇼핑몰 분양을 해드리고 있으며 제품 판매 시 38%의 수익이 발생되어지는 나눔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조선바이옴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이지야 TV 엄마 이지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